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주곡은 나훈아 선생님의 붉은 입술을 준비했습니다. 네, 작곡은 윤음동 선생님, 작사는 나영진 선생님, 노래는 나훈아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을 보면은 나를 두고 가는 사람 원망도 있지만 헤어지는 운명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보내는 그런 사랑 얘기죠. 제가 요번 연주는요, 시키로 연주를 합니다. 올겐도 시키고요, 색소폰도 시키로 할 거고요. 음니른 시창, 니림 시창, 노래 시창도 역시 시로 합니다. 악보 그대로 909, 이프렛에 맞추면 되겠죠. 네, 시키로 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 니림 시창, 음니른 시창을 하시고 하면은 더욱더 박자에 그 미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박자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그 방법으로 연주를 올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멋진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듬 시창 발음을 도로 하겠습니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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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번째는 음리름 시청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노래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노래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도 신나게 따라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